안녕하세요. 짱샘 공감TV의 짱샘입니다. 오늘은 뉴스데스크에서 인테리어 업체 피해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댓글에 달린 내용을 취합해서 좋은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과 공사 계약, 매일 현장 방문, 공사 확인, 즉각적인 하자 보수, 단계별 공사 대금 지급.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식에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운영한 업체 유무, 대기업 인테리어 업체이고 직접 공사 관리를 하는가, 직영 시공 업체 팀 운영 유무, 외주팀 확인 유무, 개인 혼자서 직접 시공 유무, 매우 위험한 발상 업체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광고 업체는 거른다. 업체 시공 경력, 면허 업체, 하자 이행 보증서 발행 업체, 공사비 일괄 선지급 요구 업체는 거른다. 공사 설명과 경청 잘하는 업체 유무를 확인한다. 공사 계약을 보겠습니다. 공사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공사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다. 인테리어 모든 자재 선정과 설계를 직접 하는 방법. 공사 업체와 총 가격에 맞추어 자재 선정하게 하여 검토 후 계약하는 방법. 공사 기간을 명시해서 시작과 준공을 명시한다. 추가 요금 유무 명시. 공사 후 AS 기간 명시.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사 대금 지급 연기. 손해배상 명시. 공사 중 지연과 준공 기한 지연이 있을 경우입니다. 시공 전 반드시 계약 사항을 재검토하고 성금, 중도금, 잔금 단계별로 지급한다. 성금은 10%에서 20%, 중도금은 20%에서 50%, 잔금은 50%에서 80%. 공사를 완료 후 하자 보수 진행한 다음에 20%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공사비 전액 선지급을 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단계별 하자 보수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계별 시공 완료 기준과 작성을 명시한다. 공사 진행 순서와 하루 투입 인력을 확인한다. AS를 보겠습니다. 하자 이행 보증서 발행을 받는다. 하자 보수 신청 후 하자 보수 기일을 명시한다. 매일 현장 검사 시 하자 검사와 보수 요청에 즉각적인 보수를 이행한다. 매일 하자 보수 증거 수집과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한다. 모든 AS는 잔금 치르기 전에 완료할 것을 명시한다.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하지 않는다. 단계별 하자 보수 완료 후 순차적인 공사를 진행한다. 하자 보수 미이행 손해배상을 명시한다. 하자 보수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공사 완료와 준공이 됨을 명시한다. 준공 기간에 맞추어 하자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에 손해배상을 명시한다. 계약 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인테리어 시 비상 거주 집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을 파악한다. 여유가 필요하다.